안녕하세요 여러분, 은조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장은 다 마친 상태인데 머리가 되게 어수선하죠. 지금 이 제 머리가 약간 길이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지금 머리에 컬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해요. 그래서 고데기를 안 하면 머리를 풀고 나가기는 조금 그런 머리인데 오늘 같이 고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우선 이렇게 다이소에 파는 이런 빗 있죠? 이걸로 우선 전체적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빗어주세요. 그래야 고데기가 컬 이렇게 안 엮이고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빗어주고 깔끔하게 오늘은 C컬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를 이렇게 적당량 이렇게 잡아주고 한 요쯤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으로 쏙 들어가주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것이 바로 C컬. 그리고 옆부분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안으로 쏙, 한 번 더 쭉 내려오다가 안으로 쏙, 이렇게 해서 좀 한 번 손으로 이렇게 빗어주고 이런 잔머리도 안으로 쏙 이렇게 넣어주면 점점 안으로 점점 C컬로 들어가고 있죠. 계속 반복해줄게요.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나오는 잔머리까지 꼼꼼하게 C컬로 말아주세요.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 앞머리 옆에 좀 긴 이 부분 있죠?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애니에 나온 나루토? 우선 이렇게 빼주고 이 부분을 또 다시 고데기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말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펴서 한 번 더 쏙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럼 요렇게 C컬 완성됐죠? 그 옆부분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. 더워서 선풍기를 끄고 할 수가 없어요. 여기 잔머리도 앞머리도 고데기를 한번 해줄게요. 앞머리를 되게 이렇게 넘기고 다니고 싶지만 밖에 나가면 또 막 계속 내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애초에 내리고 다니고 수출 조금 없애려고 옆으로 넘길 생각이에요. 외출 전 고데기가 완성됐습니다. 되게 간단하죠. 요거는 또 학교에는 이렇게 하고 가도 별 그것도 없고 그래서 또 학생들은 학교 때문에 파마도 못하고 맨날 같은 머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고데기로 C컬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영상 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더 보고 싶은 영상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은 항상 읽고 있으니까요.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